우리의 소중한 이웃 다문화 가정을 만나보는 러브이나시아 백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원종입니다. 러브이나시아 가족 여러분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세요. 반갑습니다. 백정원 하나 먼저. 네. 아들은 밥 먹자 짜자.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뭐 이게 어색해. 아, 제가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사투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분들이 무뚝뚝하게 세 마디만 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아, 모두, 얼마나 답답할까. 네, 모든 그렇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네. 이 경상도 남자들이 무뚝뚝함을 네. 나타내는 빗대에서 나타내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요. 어떤가요? 이 러브이나시아 가족 여러분의 나라 남자들은 겪어본 적 없지만 경상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그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희 애기 아빠가 그런 사람 그 경상도 남자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경상북도 남자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한국 남자 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죄송해서 그러니까 제 남편도 말수가 별로 없어요. 근데 뭐 항상 집에 오면 아 피곤해. 밥 줘, 막 이래요. 네. 경상도 남자가 아닌데도 그래요? 아, 네, 이래요. 똑같네. 그래서 그냥 뭐 다른 베트남 남자는 결혼 기념일을 잘 챙겨줘요. 근데 남편은 안 괴로워요. 그래서 좀 속상해요. 그런 거 잘 챙겨주는 남자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네. 원종 아나운서 기억하십시오. 네, 기억을 하는데요. 네. 아마 이게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 만날 주인공은요. 네. 이 경상도에서도 한국의 옛 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전통의 고장 안동에 그것도 맏며느리로 시집 온 분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요리사를 꿈꾸는 사람들의 첫 관문, 자격증 시험이 있는 날. 원고도 못 탔는데. 오늘 자신 있어요? 저거 40%에 정도 자신 있는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 시집 온 올리비아 씨는 4개월 전부터 한식 조리사 자격 시험을 준비했다.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다. 요리를 하는 것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지만 필기 시험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한국어로 된 시험 문제를 이해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올리비아 씨. 아유, 정말 어려우시겠어요. 이번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합격하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거 바로 합격해요. 꼭 합격하면 좋겠어요. 주말 오후,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밑반찬을 가득 들고 안동 시댁을 찾은 올리비아 씨. 뭐 할 수 있어? 할아버지한테. 애들이 이제 초 6학년, 5학년이니까 자주는 못 가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많으면 한세 번씩 정도. 할머니! 어머님! 우리 왔어요, 어머님. 어머님 어디 갔어요? 이제 또 둘이 갔다 약치고 와가 또 영치고 갔다 와가 서로 같이 지금 엄마이 돼가지고 이건다. 올리비아 씨는 결혼하고 6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군가에 나오면서부터 주말마다 찾아뵙긴 하지만 늘 죄송스럽다. 원래 이거 막 며느리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어떨 때 뭐 일이 생기면 자주 못하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죠. 누구야? 하지만 딸처럼 살갑게 구는 며느리가 예쁘기만 한 시어머니. 그거 여서도 소문나고 기라면 소문나는데 뭐야 잘한다고. 내가 그렇게 잘했어요. 어머니. 그래. 어머니 머리 했네요. 머리 아래가 했어. 아래 아. 내가 여기. 그럼 염색하시죠 어머니. 아이고, 머리 뭐 속에 까만 거 올라온단다 야야 내가. 진짜요? 아유 두 분이 아주. 시아버지가 다시 일 나갈 준비를 하는 사이 남편이 뒤늦게 본가에 도착했다. 일주일 내내 일하느라 지쳤을 법도 한데 부부는 일손을 놓을 줄 모른다. 야야 사살해라 얘.
한창 바쁜 과수원이를 도우러 나선 길. 지금 사과밭에 사과 접하러 갔다고요. 옛날부터 제 아버지랑 같이 사과 접하했거든요. 처음에 좀 힘들지만 지금은 재밌고 먹고 난 취미로 생각해요. 벌써 13년 차 베테랑 농사꾼이 다 됐다. 아버님 이거 사다리 안 된 것 같던데요. 사다리 와서 그거 사용해야 돼요. 드세요. 사다리 올라가야 돼요 아버님. 그거는 안 돼. 여든 가까운 시아버지가 힘드실까 굳은 일도 늘 먼저 나서서 한다. 일한 뭐 저 일한 데 숙고 이만도 힘이 들고 숙고 힘 참고 말똥도 되고. 거기 하나 잘라야 돼. 아니지 이거 핵선이잖아. 올리비아 씨의 농사 실력은 남편보다도 한 수 위다.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세참 시간. 예, 네, 그거 하면 무건 수행이라도 하는지. 시아버지도 남편도 말이 없다. 저만 혼자 말하고 있어요. 뭐 아버님한테 물은 것도 있고 남편한테도 물은 것도 있고 아예 대답은 알았어. 어 그래 뭐 이런 거면 대답 없어요. 저만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남자들이 무뚝뚝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경북은 아니 그때 처음 왔을 네. 때 그러면은 경북 사람은 혼자 오해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을 잘 말하는데 말하는데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아직 네, 부족합니다. 피곤해 가지고 일하고 피곤해 그냥 밥 먹거나 씻거나 그냥 누워 자지 말할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내가 집에서 막 만나부터는 말이 많은 말 많았는데 어쩌나요 이렇게 생각이 서로 달라서. 경상도 남자의 사랑법 이젠 올리비아 씨도 익숙하다. 예측이 힘든 게 아니. 친정 형제 7남매 중 유일하게 대학을 졸업한 올리비아 씨. 가족들이 올리비아 씨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부담스러웠을까. 2000년 올리비아 씨는 부모님 몰래 종교단체를 통해 남편을 만나 한국으로 시집 왔다. 어머. 엄마 나는 이 집에서 난 셋째였지만 우리 또 제가 또 많이 버려서 뭐 엄마도 예쁜 옷도 사주고 뭐 아빠는 뭐 농사일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고 여동생들 남동생들도 아직 있는데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다 대학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 이런 말 이런 약속도 했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미 다 깨지는 것 같고요. 안동에서의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여유롭지 않았다. 이른 시간에 시작되는 부부의 하루. 남편은 위장이 좋지 않아 아침밥을 거를 때가 많다. 아침에 밥을 못 먹으니까 목이 가지가지라니까 위가 다 베려가지고 속이 가끔은 약 이제 약 그때는 약을 먹죠. 속이 아파갖고. 무뚝뚝한 남편에게 쉬지 않고 말을 거는 올리비아 씨. 새벽마다 인력 시장에 나가는 남편에게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서다. 올리비아 씨의 마음을 아는 남편 역시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다. 연진아, 야 7시다. 일어나. 말해봐. 사랑해. 바빠 아직 애기예요. 학교 안 갈 거야? 학교 안 갈 거야? 일어나. 이 다리 좀 주물럭해야 좀 빨리 빠져야 돼. 일어나 빨리. 연년생 아들 둘을 키우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 응? 영진, 빨리 샤워해요. 읽읍시다. 원래 이런 모양인데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 생각과는 아니야. 달리 점점 이상해지는 오믈렛. 이때 첫째 영민이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좋지. 읽어봐. 이거 브라운 스토키고. 그런데. 깨 아니야? 아. 깨 아니야? 마찬 아닌가? 아니 소금 깨 아니고 왜 소금 깨는 뭐야 걔? 치즈를 넣고. 어 근데 여기는 이상해. 엄마의 실수에 핀잔을 주는 영민이. 그러나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이다. 책에 적을 때요. 글자가 이상하게 있어요. 그런 거 좀 가르쳐줘요. 저보다 100배 더 난 것 같다. 사실 한국에서 약 14년째인데 한글이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애는 아직 만으로 12살인데 나보다 잘하는 것 같다. 학교 가 잠깐 떠오고 이따 보자, 알았지? 아. 와, 애교가 많아요, 우리 큰아들이. 자, 항상 조심해. 이 바쁜 아침 일상에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다. 집을 나섰던 성열 씨가 잠시 병원에 들렀다. 어디가 안 좋으신가 보죠? 10여 년 전, 일을 하다가 무릎을 크게 다친 성열 씨. 네.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다리 통증이 더 심해진다. 무릎 한 장 깨지면서 거의 한 20조각 깨지면서 아이고, 여기가 저... 피가 나와야 되는데 피가 여서 무릎 종근 밑에서 피가 나 멈춰버린 거예요. 거의 다리는 못 움직였죠, 이게. 크게 다치셨었어요. 예. 사고 후 2년 동안 꼼짝없이 병원 신세를 졌다. 그 시간 동안 아내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 수밖에 없었다. 힘든 시간을 보내셨네요. 오랫동안 쉬느라 고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었던 성윤 씨. 매일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 가족 먹이 살려 가정을 해야죠. 그러나 가끔 말썽을 부리는 다리 때문에 공사장 일마저도 버거울 때가 많다. 아내에게 미안할 뿐이다. 진기 성 살림은 거의 집사람이 다 했지. 그럴 때는 뭐 다리가 아프네. 일도 못 나가나 못 나가니까. 지금 비 오고 하면은 거의 일을 못 나가죠. 꾸무찌디한 게 다리가 막 통증이 와가지고 낮에 꾸무찌리하면 통증이야. 다리가 통증이 와가지고 일을 못 하죠. 아, 아파갖고. 예. 지난 3월부터 일주일에 네 번 요리 학원 수업을 듣고 있는 올리비아 씨. 큰 꿈을 갖고 있다. 지금 요리 자격증 때문에 다 타고 싶어요. 아, 참 애는 식당이라도 작은 식당이라도 영업하고 싶고 아니면 필리핀 가서 뭐 거기 식당. 원래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올리비아 씨는 요리사가 돼서 돈을 벌고 싶다.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네요. 도전할 거야. 맛있어. 제가 올리비아님 만약에 한식 양식을 합격하면 저희 학원에 시간도 아니라도 시키고 싶은 마음이에요. 오, 실력 좋으시네요. 꼭 따셔야겠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조리사 자격 시험 공부를 하느라 바쁜 올리비아 씨. 하루라도 빨리 원하는 꿈을 이루고 싶다. 친정의 기대를 저버리고 몰래 결혼한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다. 제가 눈물로 엄마 미안해서 제가 약속하는 거 못해서 그래도 시간 된다면 나중에 좀 조금씩이라도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놓을게요. 그거 진심이었어요. 많이 후회하고 있었죠. 많이 울고 하고 있고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했었지 뭐 이래서. 마음의 빚을 갚기 전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다. 임종 사실도 알지 못했다. 한 2주 동안인가 3주 동안 제가 무슨 여자가 계속 꿈이 났잖아요. 아빠 엄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이렇게 물었더니 엄마 죽었는데 언니한테 못 들었어.
남은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꿈이 더 간절해졌다. 올리비아 씨는 아직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 둘, 셋!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 무뚝뚝하지만 마음 따뜻한 남편. 우리 돈 없어도 잘 살고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잘 살자. 약속 도장.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란 울타리만 있다면 행복을 꿈꿀 수 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올리비아 손성열 씨 부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요리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시던데 결과 어땠나요? 사실 합격은 못했지만 예. 그 다시 한번 도전할 거예요. 사실은 문제 요리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게 헷갈렸거든요. 예. 포기는 안 하고 제가 계속 세 번째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언젠가 합격할 때까지 제가 꼭 합격할 거예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렇게 의지가 가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남편분께서는 이번에 좀 떨어졌다, 안 됐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좀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씀이 없어요. 표현을 좀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먼저 가장 힘 주시는 분이 남편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래도 결혼 생활이 시작된 이후에는 좀 말씀이 많아지신 편이에요? 예. 이게 말 짧게 대답하시네요. 한결같으세요. 그러니까요. 정상도 남자의 뚝심이 딱 보이네요. 아니, 근데 그래도 말씀 많아지신 것 같은데. 저녁마다 네. 저녁에 거의 늦게 들어오면은 밥도 해놓고 뭐 해주긴 해줘요. 내가 가끔 한 번씩 설거지도 해주고. 야, 설거지가. 그러니까 말이든 행동이든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한 네. 거죠. 어쨌든 그 마음을 전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하, 그런데 그 올리비아 씨 친정 식구분들께서는 결혼하는 걸 모르게 예, 한국으로 시집을 오셨더라고요. 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예요? 사실은 엄마 아빠한테도 다 비밀해주고 언니한테만 맡겼어요. 언니 나는 한국 결혼했는데 언니만 알고 있어. 네.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엄마 아빠이나 전화 하면 나는 마닐라에서 일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직장 다니고 그다음 돈 많이 벌면서 집 크게 만들고 그리고 동생들이 또 대학까지 다 보내고 싶어 이런 얘기 이런 약속도 했었어요. 아, 그런 약속을 네, 하셔서 그래서 약속 너무 시끄니까 좀 죄송한데요. 그래도 이거를 뭐 결혼했다는 사실 계속해서 숨길 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치. 알게 되셨어요, 부모님? 사실은 제가 첫째 낳을 때 좀 힘들었어요. 제가 한국 와서 통화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결혼 어디서 한국 그것도 한국이다 뭐 이렇게 갑자기 엄마가 쓰러졌어요. 아이고 네. 충격 받으셨구나. 예, 큰 충격이 받아서. 그렇죠. 남편분께서는 이거 언제 하셨어요? 결혼한 지 3년 뒤에 알았습니다. 아이고. 알게 됐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 결혼하실 때 어쨌든 처갓집에 가보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가고 싶어 했었죠. 예, 어떤지 얘기하고 왔는지 안 오고 왔는지 대형 변한 많이 미안하셨겠어요. 그래서 더 예. 그래요. 참 여러 가지 마음속에 생각한 점들 많고 예. 또 해드리고 싶은 것들도 많을 텐데 이번 친정 방문길이 어땠을까요? 올리비아 씨의 친정 방문 함께하시죠.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비행기로 1시간. 그리운 고향이 있다. 필리핀에서도 가장 더운 지역인 투게가라오. 아, 더워. 곧 친정 가족을 만날 수 있다. 장아주는 못 뵀는데 처음으로 와서 집회가 이렇게 빨리 좋죠. 6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정신없이 다녀간 이후론 처음 오는 고향이다.
표현은 말로 못하지만 마음은 좀 울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작에 좀 보고 싶죠. 할아버지 오른손에 가족 와서 이렇게로 인사해야 돼. 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안아주고 그거 낫겠다. 마음이 바삐 달려간다. 아, 가깝다 집에 저기야. 우리 집 할아버지 뵐 수도 있다. 어, 잠깐만 거기 맞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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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여기 아니야? 저기. 저기 우리 집이야. 족들? 아. 사또 그냥 건강한 아기라도 그냥 반디는 건너잖아. 말라. 일찍부터 올리비아 씨 가족을 마중 나와 있는 형제들. 가장 보고 싶었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 걸까? 아, 나와. 이렇게 하지. 엄마 얘기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Bless 해야 돼. Bless. 롤러 이걸 Bless.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한 불효를 어찌 용서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가서 인상하노 마리나가 막할배깐깐아요. 아누어 버스 이게 과기 딸급서가 뭐이 옛날에 이스미 빌라만데 오피앙하고 미에 피앙하라고 6 years 오에 6 years이냐도 더 선생님 6 years 가서 인상하 아 버랑 나름 담나 민용 올라시다 에 버랑 용 나서 29에 선배 마 20모 용 안악 모 kung nasa kung nan sa malayo sila eh so gusto mo taon-taon magbasyon sana ang gusto namin masaya kami pa tana nandito na sila o pati yung apo namin masaya kami dito kaya naka-uwi sila yun. 친정집 부엌이 오랜만에 분주하다. 큰언니가 올리비아 씨가 좋아하던 닭 요리를 준비했다. 너냐 나간 간 사우스 코리아에 냐뇨 요 같은 나가 과요가 음식가 메뉴 안동에 당면만 없으면 찜닭이라고 하죠. 아이들을 위해 닭고기, 소고기 등을 섞어 만든 필리핀식 소시지도 구웠다. 우와, 맛있겠어요. 줄줄이 소시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음식들이 준비되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마마, 이는 와비니 많은 믿나요? 아도보 인터넷과 망각한 아빠가루. 다만 한자리, 어머니의 자리는 비어있다. 하지만 마음만은 함께할 거라 믿는다. 사실 그거는 우리 엄마 지금 같이 먹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처음 와서 아, 제 딸이 왔구나 이렇게 같이 먹고 있어요. 꿈에서도 그리던 가족들과의 만남. 흐르는 시간을 붙잡아 두고 싶다. 다음 날 가족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 어머니를 모신 곳이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도 마련했다. 매잖아. 봐봐, 날라 백감에 백방에 꽝이 아뚝하네야 안나이. 6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 올리비아 씨의 형편을 아는 가족들은 어머니의 임종 사실을 뒤늦게 알려줬다. 아유, 참.
isisisa na kanya we very lonely na ko epay. Pasensya ka lamang nila orika ang kanay na umang kanya. Uyu eh, uri amma chanan uyu yan nalbata ya. Amma, mama, gatak. 올리비아 씨를 유독 아끼며 많은 기대를 하셨던 어머니. 제가 뭐 자랐을 걸 엄마 있을 때 있는 동안에 제가 뭐 맛있는 것도 해주고 제가 저번에 약속했는 것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도 항상 제 마음속으로만 얘기했었죠. 형편이 안 돼서 뭐 또 안 주니까 좀 미안하죠. 강한 그냥 강한 야두방 아 괜찮네. 뒤늦게 올리비아 씨의 결혼 사실을 안 어머니는 실망감에 빠지셨다. 롱포 챔프레 파랑 안나샤 카세 아 갈라냐 인데나 마카 아용 아갈라냐 빨리 앙 양 안노논 용 사바낭 아용 안나낭 나나이 코노나 파랑 메조 마사마 용 안노로 kain parang nabawasan parang magkaroon siya ng sigla ulit. Tsesroumi ajikdo gipda. Goyang에 오면 한 번쯤은 다시 타보고 싶었던 마차. 올리비아 씨가 옛 추억을 하나씩 떠올려 본다. 어린 시절 항상 다니던 길은 예전 그 모습 그대로다. 영민이 세상이 왜 이래? 처음이라서 그래. 아버지가 일하시는 옥수수 밭에 도착했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 농사 규모는 많이 줄었다. 아빠 원배분 했잖아요, 뭐 이때? 원배분은 원배분 납치하는 분위기구나. 냠뻔했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던 올리비아 씨. 착하고 자랑스런 딸이었다. 머리는 말랐죠? 오, 막걸리냥 항정사 까바바타 알아봐야한 용팅에 용 레드완 빨라 sila ang mag ano nang baon ko dito. Oh, at saka pagkatapos sila kung may damo, kasi ganun yung damo tumutulong sila. Kasi na yung magtanim ng mais, palay, silang tumutulong sa akin. 그건 말한다만 군원. 이젠 이 모든 일을 아버지 혼자 하셔야 한다.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농사하면 아빠가 항상 생각이 나요. 제가 우리 아빠는 혼자 농사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멀리 있는데 도와주고 싶은데 멀리라서 아빠는 어떻게 지내하고 있나 뭐 아직도 밭에 하고 있나 이 더운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그렇겠죠. 아내의 마음을 알아챘을까. 성열 씨가 묵묵히 일하기 바쁘다. 고향의 햇살이 점점 뜨거워지고 옛 추억이 떠오른 가족들. 남동생이 주저하지 않고 나무 위에 오른다. 순식간에 올라가는데요? 꽤 높아 보이는데요. 안방이라도 되는 듯 편히 앉아 누나의 주문대로 척척 해내는 남동생. 아내는 갈로기네 말이 막 이나요 가느냐 다느냐. 나 단맛 빼봐. 나 단맛. 이곳은 칠남매 놀이터였다. 아이고 먼저 안 아파. 아 처남의 모습에 자극을 받은 야. 남편. 실력이 어떠실지. 오. 조심해야 돼. 크덕당 하면 나 잘하시는데요. 좀 더 가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개구리처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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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가. 안동 양반 체면도 버리고 안간 힘을 써보지만 쉽지가 않다. 1m 이상 좀 올려. 아쉽네요. 가보자. 미끄러야 돼. 타로랑 뭐 들어가. 거기, 거기.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거기야 돼. 항상 거기야 돼. 야자 자르는 건 잘해낼 수 있을까? 엄마가 자란 고향의 맛, 엄마의 품만큼이나 달콤하다. 다시 먹어봐.
맛있어. 그리웠던 마음도 꿀꺽 삼켜버렸다. 사실은 먹고 싶죠. 저기 미사 그냥 냄새 맡아보고 그냥 만지는 것밖에 없죠. 왜냐면 너무 비싸요. 어우 비싸다 이렇게 하면 한 개가 5천 원, 6천 원이니까 차라리 이거 한 개만 너무 작은데 차라리 뭐 다른 과일이라도 사면 또 많이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안 사요.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 없다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다. 10mg na yung highest na ano. Madali po ba kayong mapagod ngayon lately? Oo, may history kayo na nagkakaroon ng chest pains dati? Oo. Sumasakit yung kanya. Ang nangyari lamang nito. 연세가 드시면서 안 아픈 곳이 없다는 아버지. 부쩍 쇠약해지신 모습에 건강이 걱정된다. 일찍 모셔오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 아니야. 걱정했죠. 제 사람이 저 나오니까 아무 병원에 가보지는 못하고 계속 가보고 싶지만 못 가는 거지. 멀으면 못 가는 거지. 항상 가고 싶죠. 가도 계속 가십시오. 내가 보이기는 아야 건강이 안 좋죠. 대리죠. 어떻게 보서 바바타이? 바바, 타스, 가난. 검진 결과 가장 큰 문제는 폐라고 한다. Very prone siya na magkanimonya kasi hindi rin maganda yung expansion ng lungs. So parang siya may gas siya eh. Na ano, so parang humihinga. Apa konggang jaga chikaya dejo? Wenyamyeon, jigeumeun emmaga an gesinika appa-bakke eopseoyo. 네, 제가 멀리 있는데 아빠 없으면 제가 자주 얻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아픈만 한국에 모시고 가서 치료하러 싶은데 몸 대표는 없는데 내가 꼭 건강을 하고 가게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많은 일을 하다 한국에 데려가고 싶어요. 내가 내 순정을. 아버지만은 꼭 지켜드리고 싶다. 시내에 나온 김에 아이들과 시장에 들른 올리비아 씨. 나 여기 처음 가봤네. 처음 여기 처음 가봤지. 근데 여기 꼬치가 되게 맛있더라. 이곳은 꼬치 음식이 유명하다. 특히 달걀 각종 부위로 만든 꼬치. 달콤하고 고소한 맛으로 사람들이 즐겨 먹는 길거리 음식이다. 아이들이 꺼려할 거란 생각은 괜한 걱정이었다. 잘 먹어요. 어미는 뭐든지 잘 먹는 네. 것 같은데. 네. 한 입만. 다 잘 먹는데요? 어때? 맛이 어떨까요? 엄마! 엄마! 올리비아 씨가 가장 먹고 싶었던 게 있다. 부화 직전에 오리알을 삶은 발롯이란 음식. 어린 시절 먹던 귀한 간식이었다. 맛있는데? 연진아 이거 먹어봐 연진아. 아, 연진이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계란이야 계란. 오 잘 먹네요. 맛있어. 이번 계란이랑 달랐어. 어땠는데? 뭐가 틀려? 네? 살짝 고기 맛이. 내가 옛날 어린이 추억하는 거 애들한테 다 보여주고 나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나는 옛날에 이렇게 많이 먹었는 편이고 이런 거. 길거리에서 있는 음식 맛있게 먹고 있고 이렇게. 추억을 나누고 또 다른 추억을 만들었다. 예복을 차려입은 가족들이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인다. 두 달 전 태어난 여동생의 아이가 세례를 받는 날이다. 올리비아 씨 가족이 친정에 오는 일정에 맞춰 세례식을 준비했다. 자신이 돌봐야 했던 동생이 어느덧 스스로 잘 커서 어엿한 엄마가 됐다.
May you strength the power of Christ our Savior lives and reigns forever and ever. Amen. 올리비아 씨 부부가 아이의 대부됨으로 나섰다. 멀리 살아도 마음은 함께 할 거란 약속이다. 언니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갚아본다. 집에서는 잔치 준비가 한창이다. 동생의 산후조리를 위해 미역국을 준비하는 올리비아 씨. 아이를 낳을 때가 떠올라 마음이 조금은 복잡하다. 그렇겠네요. 한국인들이 애 낳았으면 친척 엄마 와서 미역국 끓여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엄마가 멀리 있으니까 시어머니만 다 잘해줬어요. 그래서 좀 서운하는 거 있었다. 네가 얼마나 힘들고 멀리 있는데 혼자 이렇게 키우는 것도 힘든데 내가 옆에 있어야 좀 든든하게 이렇게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빼봐. 많이 그래. 빼봐. 빼봐. 봐. 잔치에 잡채가 빠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머리가 많이 있다고. 알레. 나도 가야 돼. 필리핀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돼지 통구이도 준비됐다. 선생님. 오 나이. 아삭아삭 까닭을 보시네. 까닭을 맛있고. 6년 전 처음 이 맛을 봤던 영민이 다시 먹고 싶다고 늘 노래를 불렀었다. 한국에서 배운 음식 솜씨를 살려 잔치상을 마련한 올리비아 씨. 동생과 가족들에게 오늘을 기억하게 해주고 싶다. 야, 잠깐만. 내가 나무냐? 이거? 아, 네. 이거야? 올리비아 씨 생일인가요? 이거 뭐야? 버스야, 땡큐. 지난 13년간 친정 가족에게 생일 축하를 받을 수 없었던 올리비아 씨를 위한 깜짝 선물이었다. 아, 그렇군요. 남편분의 마음이 깜짝 놀랐어요. 네. 사실은 나는 그냥 애기 돌잔치만 줄 알았는데 제 생일까지 5월달에 생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남편까지 이렇게 주니까 사랑스럽고 하여튼 우리 가족 모두 다 사랑해요. 고맙죠. 한국 가서 아프다게 사랑 많이 주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못해준 뭔가 늦더라도 해주겠죠. 사랑해. 조금 덥지만 엄마가 행복해서 좋아요. 나중에 다시 오고 싶어요? 덥지만 와야죠. 엄마가 좋아하니까. 효자인데요? 의젓하네요. 소박하지만 서로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것을 행복이라 느낀다. 다 군내 인화나 머리는가 나 과감히가 미납박하고 애야뭐 맞다기도 뭐 노노미다 군내 인화나가 머리미다는 질문만 기르고 내빠 경연에 감기나 여기가 약국가 나 과감히 안았어. 또 마카스타요 안전하겠네. 또 아완마 구롱옷 에토 마리나 마타킷 구나 에토 마카스타 라만 문요 와라타세 마리미 파이나 모부롱.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 딸을 용서했다. 특별한 여행을 떠나기로 한 가족들. 20년 전 온 가족이 함께 갔었던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기로 했다. 이 지역엔 300개가 넘는 동굴이 있다.
나도 힘들어. 184개 계단을 올라가야 볼 수 있는 칼라우 동굴. 무릎이 좋지 않은 남편은 괜찮을까? 애들을 또 아빠가 너무 잘 믿으시면은 다리 아파가지고 못 올라가고 못 올라 아빠 거기만 해서 못 올라나 싶어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왔나 봐요. 이 지역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다고 소문난 칼라우 동굴. 옛날 한 신이 흙으로 인간을 빚을 때 사용했던 오븐이란 전설도 있다. 동굴 안쪽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동굴 지형을 이용해 만든 성당이 있다. 이곳에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나이 20 곳이야. 그러니까 아빠는 나서 말라요고 매주 hindi naman ako kinabahan ko minsan na yung sakit niya hindi na lumalalabo, Diyos ko. 뭐라 그랬더라? 숨이 막힌 만큼 난 뭐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되게 날아갈 것 같아요. 네, 마음 되게 가벼워요, 지금요. 네. 다행이네요. 사실 조금은 두려웠던 고향 방문길.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해 줄지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가족들은 오히려 올리비아 씨의 행복을 빌어줬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추억을 거슬러 돌아오는 길. 괜찮아질 거란 삶의 희망이 가득 생겼다.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다. 아버지를 홀로 두고 떠나야 하는 발걸음이 너무나 무겁다. 가기 싫어. 내가 우리 아빠의 뜨게 했을 거야. 우리 아빠 건강을 내가 참고하실 거야. 우리 엄마가 일찍 갔는데 아빠가 아직도 갔으면 나 어떻게 살아? 야속하게도 시간은 너무 빨리 흘렀다. 또 언제 만날지 모를 얼굴들 하나하나 눈에 담아둔다. 다시 오겠다는 약속만큼은 꼭 지키고 싶다. 아, 참 아버지 옆에 있고 싶다고 하는 올리비아 씨 얼마나 보면서 제 마음이 아팠는지요. 또 남편분께서도 얼마나 또 미안하셨겠어요.
그래도 이번에 다녀오셔서 두 분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올리비아 씨? 좀 아빠는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막상 가서 뵈니까 네. 또 다른 곳도 안 좋아지시고 네. 아빠는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다 생각도 옆에서 보고 계신 남편분께서도 마음이 참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마음이 안 좋았죠 또 화면에서 병원에서 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아버님 모시고 와서 거의 많이 안 좋다 그러니까는 예. 거의 기가에 조금 길으시면은 한국에 거의 모시고 저 심정이 냈어요 건질라고 병을 내가 꼭 건져주려고 해봤었죠 꼭 건져주겠다 싶었는데 마음 놔두고 안 됐더라고요. 항상 장일인데 죄송스럽고 미안스럽죠. 네. 다음번에는 두 분이 네. 필리핀에 가시는 것보다 또 장인어른 모시고 와서 또 병원에도 네. 가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번에는 장인을 모시고 와서 꼭 병을 내가 건치고 싶어요. 건쳐가지고 집 사람이 원래 사실은 거 보고 거의 마음부터 하는 마음이 좋아하는 것들을 그걸 꼭 보고 싶어요 내가. 네. 그래요. 그러시면 되죠. 예, 그럼요. 그리고 영민이하고 네. 영진이는 이제 어머니 고향에 간 거잖아요. 갔다 오니까 어땠어요?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게 제일 좋았죠, 맛있는 거 먹는 게. 잘 먹대요. 엄마가 갔을 때 기분이 제일 좋은 게 저도 기분이 제일 좋았어요. 엄마가 행복해하시는 모습 보니까 같이 좋았군요. 앞으로 또 가고 싶어요? 영민이? 저요? 엄마가 행복해 한다면 가야죠. 그렇죠. 어휴, 역시 첫째예요. 그래요. 에, 그래요. 이번에 가서 그래도 가족들이랑 했던 약속들을 어느 정도는 좀 지키고 오신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사실은 아직은 좀 많이 죄송하죠. 네, 그래도 앞으로도 아빠 건강을 위해서 네. 제가 꼭 지켜야 되는 네. 그리고 언니들, 여동생, 남동생 네. 생활도 제가 꼭 지킬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다 행복하게 잘 샀으면 네. 좋겠어요. 또 사실 남편분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필리핀 그러니까요. 가서 필리핀 식당도 만들어서 네.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예. 하셨으니까. 예, 그것도 사랑스럽죠. 남편분한테. 네. 네. 그런데요. 가족들한테 미안하지만 또 이게 자격증 따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잖아요. 그쵸. 너무 힘들어요. 어려우니까.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은 하신 적 없어요? 사실 저는 포기한 적은 없어요. 아. 네. 다시 도전해서 하여튼 뭐 세 번째 했든 네 번째 다섯 번째 했든 꼭 합격할 거예요. 아유 아주 의지가 강하신데요. 어때요? 엄마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 보면은 고맙고 네 커서 엄마하고 아빠한테 보답하고 싶어요. 아유 기특해요. 우리 영진 군은 어때요? 저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차도남이에요. 네. 아, 우리 올리비아 씨가 열심히 사시는 건 바로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 꿈 꼭 이루시라고 우리 응원의 박수 좀 보내드리죠.